저도 많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평소 때뭐 보고 싶다 이런 그런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이렇게 여러분들 못 보니까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회에서는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영상을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평소 때 몰랐던 이 그리움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이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제가 이렇게 성도 없이 빈 예배당에서 설교한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그렇게 다시금 생각이 되고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고 결국에는 더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지난주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팬데믹 선언이라, 팬데믹 선언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전염병, 세계 최고의 등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2020년은 인류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선포예요. 세계적 감염병이 대유행했던 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잘 보면 중국 우한에서 초기 발생했을 때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 문제가 커졌고, WHO의 이 사무총장은 자신을 밀어준 중국 눈치만 보다가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 우를 크게 범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여름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 이걸 어떻게 해서 개최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그렇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 안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또 경제적인 그런 이해득실만 따지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정말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런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더 그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론을 놓치고 서론에 그렇게 집중하다가 다 놓치는 안타까운 모양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반복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서론적인 현상, 그것을 여기에 잡혀가지고 늘 원망 불평. 그야말로 문제만 오면 원망 불평을 토해냅니다. 무슨 물고기 IQ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들은 이 예틀 얼마나 깼어요? 예틀, 내 예틀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잘못된 성품, 성격, 습관, 문화, 내가 잘못된 그런 예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성격, 내가 좀이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예틀, 이걸 세틀을 갖추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옛 습관을 새로운 체질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자. 새 사람을 입자.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영계 전 성도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다 이 시간에 아멘!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조금씩 조금씩 예틀을 벗고 세틀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데려와서 이분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문제가 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을 매일 하루 종일 술을 밥도 안 먹고 술만 계속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됐대. 그래서 중독 그 병원에 중독 자들 치료하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거기 병원을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에 처음 참석했대. 심야기도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날 심야기도에 참석하고 그날로 치유되어 버렸대. 술이 끊어져 버렸대. 이제는 맥주 한 잔도 못 마신대. 심야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틀 한 번만에 예틀을 완전히 가르쳐 버렸어. 세틀을 가져왔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고 온라인 내가 보고서 보니까 헌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틀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반성하고 또 회복하고 그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옛틀을 벗고 새틀을 갖추라. 어른말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무슨 습관이든지 하나님은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 이 러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에 대해 샘물이 솟아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암말렉과의 전쟁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제대로 믿으라라는 메시지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이는데 뭘 믿으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 나를. 내가 누구인지 좀 제발 인식 좀 해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인식 좀 해라. 이 부분은 우리의 영육한 삶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영계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세고 계신다는데 이래서 앉는 것도 간섭하고 있다는데 그럼 모든 생각까지도 간섭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는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이라고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 역경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사건 핵심, 기도예요. 특별히 언약 잡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로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였어요. 이때가요, 출애굽한 지가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이 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라의 선물, 서서 못 먹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그렇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데서 그 풍성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반응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말이 그렇게 절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불평,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불평,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 지도자와 다투는 거요. 대드는 거요. 심지어 사절에 보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였어요. 돌로 쳐 죽일 기세였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왜 반복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이면 7절. 7절 보세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뭐 문제만 오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따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믿어져.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건 그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불평 원망 막게 되면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이런 말들을 막게 됩니다. 열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시비하고 이런 사람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계신다 하더라도 신뢰가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지요. 늘 내가 터봅니다. 염려 걱정이 입이 안 떠나요. 기도해보면요, 그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고의적인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인본주의 그건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하면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안 하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절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자, 우리에게 이 비상 전화가 뭐예요?
흔히 그러지요. 에레미야 3장 3절 333이라 그러지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문제 왔던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갈등할 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뭐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세요.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는 오늘도 기도 응답 받았어요. 개인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 응답해 주시구나.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응답해. 참 뭐 사소한 거 뭐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거죠. 뭐 부모인데 자식이 눈치 볼 거 뭐가 있어? 체면체일 거 뭐가? 체면체면 집안 손해예요. 하나님은 세밀한 거 갖다 응답하신다니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시라니까. 5절로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팍팍 솟아났어.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 기분, 내 환경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결국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기도하는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237을 살린다니까요. 중국 내지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선교지의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지경을 계속 그렇게 넓혀 가게 된 그 비결이 있어요. 일형적 체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가 압박이 아무리 커도 신경 쓰지 마라. 다만 그 압박이 어디에 있는지만 신경 쓰라. 압박이 절대로 당신과 주님 사이에 오지 않게 하라. 그러면 압박이 커질수록 당신은 그분 품에 더 밀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아무리 무슨 큰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소통이 걸림돌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낙심이 돼. 기도를 안 해. 아예 하나님을 찾질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이 문제가 나와 예수님 사이를 딱 끼어들어 본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못하죠. 여기 끼어 못 들게 하라.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여건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영적 성장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바로 바울은 이날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골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 모든 것을 이 바울은 그리스도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영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거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를 대입시키세요. 성역사하게 돼 있어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한계가 부딪히고 극한 상황에 그렇게 처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표다. 절의 기회다. 무릎을 꿇으라. 주여 이 문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가야 주옵사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보여 주옵사사.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은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요. 다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다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문제 사건 오면 올수록 역경이 크면 커질수록 더 주님과 밀착되는 24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 영혼의 응답을 여러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성부사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냐?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메시아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예요. 모든 건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런 에서의 영향을 받은 아말렉 이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에서의 후손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허감 세력들이. 그런데 이들의 결국은 뭐요? 결국은 멸망이. 본문 14절 16절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결국 멸망할 족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삶의 습성, 습관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의 그냥 세상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 중심 이렇게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가둬놨어. 이게 다 잡혀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삼은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피곤할 때 너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고 그랬어. 영적으로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때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하고 마치 구경꾼처럼 주위를 맴도는 삶을 그렇게 살 때 사단의 공격의 대상자가 돼. 늘 뭐 교회 나오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직분을 줘도 직분이 무슨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도 내가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뭐 안수집사 안수집사로 내가 부장이 부장, 교사면 교사로 맡겨온 직분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의미를 잘 몰라. 분간을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왕국 뭐 테레비 많이 안 나와도 테레비도 그런
채널도 있지만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동물을 많이 많이 보는데 언제나 이 사냥수들 이 공격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공격할 때 대상은요 꼭 뒤에 처지는 것들이요. 뒤에 이렇게 딴짓하고 있다가 갈 때 같이 무리와 같이 안 가고 뒤에 떨어지는 꼭 그걸 공격해요.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성교위원장 장로님이 제가 그래. 목사님, 우리 성경원이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필리핀 라구나 영교에 가서 지교를 세우는데, 민도로 지역에 지교를 세우는데, 아, 거기도 헌신을 하다. 야, 놀랬습니다. 거의 2,500돈 달, 거의 반장이. 아, 저가 위원장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뭐 사무에, 뭡니까? 또 사무아에 컴퓨터가 우리,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예원교회가 이제 그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 그 사무아 거기 섬에 거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 거기 지금 컴퓨터 교실을 만드는데, 컴퓨터 서른 대가 필요하다. 거기도 필요해서 또 한 천만 원 되네. 거기도 허신을 했다. 참, 매일 새벽 5시에서 5시 10분 사이에 이 강단 메시지하고 오늘의 기도 수첩하고 본부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5시에 5시 10분 사이에. 이야, 누구냐 내가 모르겠어. 누구란? 아, 그래. 서리 집사예요. 선교국의 직분을 맡았어. 선교국의 무슨 국장이나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어린아이 선교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 집사, 서리 집사, 안집사도 아니 보니까 서리 집사 하나가. 오래됐대요.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오래됐대. 그 한 지가, 헌신한 지가. 그 누구냐? 아, 목사님 왜 전에 설교도 안 했습니까? 그 러시아 그 목사님 차 샀더니, 이야, 그 뭐 하는 사람, 뭐 직업이 뭐냐고. 조그마한 공장을 한대. 야,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정도, 위원장 장로님이 칭찬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 안 하겠어요? 아, 목사가 들으면 감동돼가고 막 내가 적었다니까요. 그 찾았다니까요. 누구냐? 내가 다 확인했다니까요. 야, 너무 감동되구나. 직분 따라서 이렇게 올인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성부 사적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부를 거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완주자가 되어야 돼. 그 직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뭘 직분을 주면요. 저는 그 직분 24시에 올인해.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자나 깨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직분을 하시면 맡은 거 평생 간증이에요. 그냥.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라. 그리고 그걸 뭐 했더니 뭐 그냥 전국에서 불러가. 아, 집사 때부터 전국 집회 다닌다니까 간증 집회. 얼마나 다녔냐? 충현교회보다 합동적 당시 대 큰 교회 1년에 100교회 이상 다니 100교회. 이 달력에 나와. 달력. 내가 올해 몇 교회 갔지 찍어볼게. 100교회 이상 나면 1년에 100교회. 그럼 한 주에 두 번씩 하고 사업하면서. 저는 단돈 10원 또 사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100교회 이상 다니면 1년에. 내 돈 다 되는 내가 가서 헌금 도리하고
심지어 목사가 됐을 때도 부흥집회 갔다. 그 집회하고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직접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 직접 주세요. 나는 그 적어서 못 받습니다.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직분이 모든 것 다예요. 여러분 할 게 뭐예요? 직분 따라 하나님만 나라를 위해서 직분 통해 운신하는데 이런 집사처럼 그렇게 교회가 현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 현 필요할 때 그렇게 올인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걸 하나님 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가 봐야 되겠구나. 축복의 모델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다 아니까 축복 모델 돼야지. 축복이 헌신했으니까. 앞으로 모델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구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의 일전을 앞두고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꼭대에 올라가겠다. 산꼭대에 올라가겠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의 영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문제, 사건 왔을 때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보여주는데 문제와 사건을 회피한 것이 아니. 문제, 사건 왔을 때 실제적으로 직면함과 동시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문제, 사건 왔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자, 10절부터 1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평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승부수가 뭐였냐? 기도였어요. 사실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노예 생활만 하다가 왔어요. 모집을 해가 지금 싸우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 어떤 군대냐? 싸움만 하는 군대예요. 게임이 됩니까? 싸움만 하는 군대인데 게임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승리를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놀라운 대승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기도하러 산꼭대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갔다. 함께 갔다. 자,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손을 드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내리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씩 다 양쪽에다 팔을 들고 올려놓은 거예요.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심야 때 같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기관이 같이 모여서 구역이 같이 모여서 부스별로 같이 모여서 홀로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기도 제목을 서로 붙잡고 지역에서 전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 부서 각 기관에서 함께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임하지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음옥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가운데 있겠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하루속히 이제 본당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 가족 예배가 처음으로 회복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들다 보니까 안 드렸던 가정 예배가 회복됐다. 자, 매일매일 가정 예배, 매일매일 드리세요. 단 10분이라도. 가정 예배 회복됐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가정 예배 회복되면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재앙이 물러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오겠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요, 서로 가족끼리 상처도 치유되고요, 가정 예배 드리는 순간에 원리스 되고요, 가정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정말로 새로운 비전도 생기고 힘도 솟아나고 어둠이 없어지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함께 예배 드릴 때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만 말고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회복,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이 기도의 한 팀이 되고 사회가 한 팀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가정 천국이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배경이 됩니다. 가정 예배.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 기도가 있거나 삶,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로 체험하는 기도의 성부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그렇게 쌓고 그 이름의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라 말은 나의 깃발 그런 뜻이. 나의 깃발.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 과목에 이 시험에 오늘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 잡고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 잘 들어주겠어요. 언약 잡은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밖에 세계 살릴 인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그런 뜻이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의 호흡, 이거 멈추면 안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서로 앉아서 식사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의 계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얼마나 피 튀기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죽었겠어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기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승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나 결국은 뭐요?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해 주라. 그 자식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한 그 자식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 전도왕으로 유명한 안광자 권사님입니다. 예, 유명합니다. 저도 전국에 다니면서 유명한 그런 전도왕으로서 전도 간증자여 강사로 다녔는데 이분도 그 당시 그렇게 내 이후로 그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까요. 전도왕이자 전도왕.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전도 대상자 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 어떻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잠이 옵니까? 자나 깨나 24시 생각나지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어떻겠습니까? 중언부언 하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1인 1 교회와 운동. 뭐 아직 세월 이 올해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가 되겠지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하나님 1인 1 교회 운동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1인 1 교회 운동,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한 영혼을 막 눈을 불켜하는 기도하죠. 잃어버린 아이를, 내가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듯이 그런 간절함.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응? 그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자세의 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신자가 시달립니까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지금 뭐 이거는 뭐 IMF다 무슨 뭐 전에 왔던 그런 전염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지. 앞으로는 후유증이 엄청합니다. 아시아를 지나가면 유럽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이건 뭐 그냥 이 우리가 IMF 왔다. IMF 우리만 IMF 왔지.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그런 거 안 왔어요. 우리만 왔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문을 닫았다니까 지금. 뉴욕 맨해튼이 식당 문을 닫았다니까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저 사람들 오직 돈인데. 돈이 오직 뭐 그 하나가 생명 걸고 사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다쳤으니 우리는 하나님이나 찾지. 저 뭐 어떻게 찾겠어요? 뭘 찾겠어요? 막 그냥 난리가 나죠. 두고 보세요. 저 엄청난 내 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막 터진다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를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기에 그 사람이 인생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판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자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의 성부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미리미리 기도하고 문제 사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문제 사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세처럼 기도의 성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그야말로 모두 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완전히 영적으로 예태를 보고 셔틀을 갖추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립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로서 이 응답받으며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외국계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 후에 파송 협력되어지는 모든 성교사님들 우리 잘하는 랩런터들 우리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